MBC 나 혼자 산다가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의 현실 자취 생활을 그려냈는데요.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겠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모처럼 딱 들어맞는 캐스팅이었습니다. 22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한국 생활 11년 차 아누팜 트리파티가 소소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199번 참가자 알리 압돌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교인 한예종 근처 반지하에서 홀로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인테리어와 볕이 잘 들지 않는 자취방은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공개한 보금자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곳에서 아누팜 트리파티는 인도식 카레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는 또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거나 부엌 찬장 속에 화장대를 숨겨두는 등 털털한 자취생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우 이시연, 웹툰 작가 기안84의 모습이 겹쳐 보인 대목입니다. 아누팜 트리파티는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니 더욱 신선했습니다. 다른 나 혼자 산다 패널들과는 달리 꾸며지지 않는 일상을 보여줘 호평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전한 현실적인 일상은 나 혼자 산다 오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 한동안 본래의 색깔을 잃었으나 초심을 되새길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최근 나 혼자 산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더 이상 현실 세계 같지 않고 꾸며진 스타들의 일상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탓입니다. 대부분의 출연진은 고개만 돌리면 한강뷰가 보이는 대저택에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자랑하듯 선보여 시청자들과 괴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에 기안84 왕따 논란, 박나래의 성희롱 발언 등 각종 잡음이 더해지며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아누팜 트리파티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해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의 가감없는 일상을 공개하면서 신선함과 진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비판을 뒤집고 반전을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얼굴을 찾아내 공감가는 현실적인 일상을 보여주면 된다는 힌트를 얻은 셈입니다. 이미 수년간 많은 관찰 예능을 접해온 시청자들은 더 이상 공감대 없는 연예인들의 호의호식을 지켜보기 힘들어하죠. 아누팜 트리파티처럼 베일에 쌓인 스타가 진정성을 갖고 일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나 혼자 산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